하굣길에 숙제로 할 자유연구 주제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 친구는 도라에몽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만 자리에 없고, 엄마가 도라에몽은 잡초 뽑으러 마당에 있으니 가보라고 합니다. 마당으로 가보니 도라에몽이 잡초는 안 뽑고 현미경을 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온 씨앗을 화분에 심고 타임 보자기를 덮는 도라에몽. 씨앗은 순식간에 자라는데 친구는 잡초를 늘려서 뭐하냐고 합니다. 하지만 화분에서 걸어 나온 풀은 다른 잡초들을 뽑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깨끗해졌다며 어떻게 된 거냐는 친구의 질문에 도구를 보여주는 도라에몽. 이 도구로 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개조시켰다고 합니다. 친구는 이걸 숙제로 내면 되겠다며 냉큼 나팔꽃을 개조해보기 시작하는데 결과물로는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쓸모없어 보이는 게 나오게 되죠. 그 후 우는 양파에 이어 사과하는 사과 묘목까지 만든 후 아기 해바라기를 만든 친구는 마음에 들었는지 흡족해합니다. 그 뒤로 물도 직접 먹이며 알뜰살뜰 해바라기를 키우는 친구. 하지만 친구가 잠든 사이 해바라기는 무럭무럭 자라는데 아침이 되니 친구를 부려먹고 있는 불량 해바라기. 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지 버럭 화를 내고 물은 물조리개로 팍팍 주라며 매우 띠껍게 행동하죠. 보다 못한 친구와 도라에몽은 해바라기를 햇빛 없는 곳에 두는데 혼자 화분 밖으로 나와서 물 처먹고 있는 해바라기. 심지어 집 밖으로 나가서 중년 아저씨처럼 이슬이를 괴롭힙니다. 그날 밤 친구는 해바라기를 저지하기 위해 다른 식물 개조를 연구하는데 친구가 잠든 사이에 도라에몽의 도구를 훔쳐가는 해바라기. 밤새도록 훔친 도구를 사용해서 강한 부하들을 양산해내기 시작하죠. 점점 기괴한 식물판이 되어가는 진군의 마을. 해바라기는 넝쿨 식물로 진구와 도라에몽을 묶어두고 본격적으로 부하들을 풀어서 마을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진구가 처음 만들었던 나팔꽃이 나타나서 해바라기를 제압하면서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나게 되는데요. 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도구는 잘못 사용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